내가 경고했지. 뭐야? 아, 유튜브. 야, 혹시 알아? 내 덕에 유명한 퇴마사가 찾아와서 난 귀신을 쫓아줄지? 이러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알기라도 하면. 그러면? 그럼 왜안 되는데? 어? 처음부터 궁금했어. 넌 대체 왜 이게 생각할까봐 예민하게 구는 거야? 어? 아, 애초에! 애초에 네가 주변에 알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. 근데 네가 자꾸 들키면 안 된, 우리끼리 해결하자. 그래서 지금 이 시경까지 온 거라고. 야, 혹시 너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냐? 뭐지? 분위기 왜 이래? 야, 도영아, 반장들 다뭐 이래? 너 이따 얘기해.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아깐 조금 불쌍했어. 뭐? 됐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. 죽어서도 묻더라고.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. 너가 우리가 감싸줄 때마다 뻔뻔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. 너무 괘씸해. 그런가? 벌써 까먹었냐? 내 데모 이상한 거 장난쳐놓고 까마귀에 음악실 중교 고민이야. 그리고 축제 때까지 보란 듯이 우리를 농락한 거야. 시아 씨랑 짜고. 그건 그래. 어, 무슨 하는 거지? 머리가 맑아진대.